어떻게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모으게 되셨죠? 낙엽 지우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기. 이게 뭐야? 저금통이요. 용돈 모은 거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용돈을 모았어? 우와, 그럼 자랑할 만하지. 이걸로 뭐 할 거야? 엄마, 아빠, 뽕미 언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 거예요. 고마워, 세빈아. 인성이는? 저금통을 안 가지고 온 거 보니 다 써버렸구나. 네, 맞아요.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그거 사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서 필요한 것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 인성이는 사고 싶은 걸 샀으니까 아주 잘한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잘 모아줄게요. 그래. 키키, 안녕, 키키. 안녕. 키키, 무슨 일 있어? 새로 산 장난감이 망가졌어. 이 바퀴가 빠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또 사야지. 용돈으로? 용돈? 아니, 할머니한테 또 사달라고 할 건데. 또? 왜? 뭐? 키키, 용돈을 벌어서 장난감을 사는데 보태는 게 어때? 용돈을 번다고? 어떻게? 그건, 용돈을 벌어본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자. 링키링키 티링키 뽀뽀뽀 티링키. 지금부터 용돈을 스스로 벌어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게 누군데? 바로 세빈이 양. 어? 세빈이라고? 세빈이 양, 어떻게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모으게 되셨죠?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예쁘게 했어요. 설거지하기, 빨래개기 아주 잘하셨군요. 그럼 이번에는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산 우리 인성군. 저요? 어떻게 용돈을 모으게 되셨나요? 저는요, 벗어놓은 신발에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도 했습니다. 신발 정리하기, 자고 일어난 자리 정리하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근데 인성군은 용돈을 다 써버려서 다시 용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키키와 함께 용돈을 벌어보는 게 어떨까요? 나랑?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돈을 벌면 좋을까요? 집 앞에 쌓인 낙엽 지우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기. 우와, 아주 멋진 생각인데요. 그럼 키키? 네? 왜요? 키키도 할 수 있겠지? 뭘요? 용돈 벌기. 용돈을 벌어서 키키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지. 그래, 키키. 나랑 같이 벌자. 나도 용돈 모아야 되거든. 좋아, 나 자신 있어. 난 뭐든지 잘하는 키키니까. 자, 그럼 용돈 벌러 출발, 키키기. 그러면 나도 출발. 키키랑 인성이가 잘하는지 한번 볼까? 네. 링키링키 티링키 뽀뽀뽀 티링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알려줄게. 궁금한 건 뭐든지 우리 박사. 우리야. 안녕. 키키랑 인성이 좀 보여줘. 좋아요.
우와, 인성이는 말한 대로 잘하고 있네. 키키도 좀 보여줘. 좋아요. 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뽀민나, 세빈아! 저 집앞 쓰기, 재활용품 정리하기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인성이. 그런데 키키가 오빠 정리한 거 다 망치고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봐! 어떻게 된 거지? 아, 키키가 용돈을 많이 받고 싶었나 보다. 네? 뽀미 누나, 얘들아. 키키, 왜 그랬어? 뭐?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벌려고 다 정리된 신발도 다시 정리하고 빨래도 다시 갠 거네? 네. 재활용품도 다 꺼냈다가 다시 정리한 거고? 네. 키키, 그런 게 어딨어? 아, 나는 두 번, 세 번 정리하면 두 번, 세 번 용돈을 받는 줄 알았지. 키키, 응? 용돈 버는 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 용돈을 조금 받더라도 차곡차곡 모으면 되잖아. 좋았어. 오늘부터 좋은 일 한 가지씩 해야지. 오, 좋은 생각이야, 키키. 그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 건데? 밥 안 남기고 다 먹기. 할머니가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으려고. 키키키,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 갈비찜에 꽁치 김치찌개. 근데 키키는 원래 안 남기고 다 먹지 않나? 키키. 정말 웃기다. 링키 링키 티링키.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자.